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선 폭발물이 터져 5명이 다쳤습니다. 보안 검색대 쪽으로 20대 남성이 가방을 던졌고 이 가방이 폭발한 건데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등 뒤로 두 손이 수갑에 채워진 채 총을 든 경찰에 질질 끌려 나옵니다. 인도에 팽겨쳐진 후에는 무기 소지 확인을 위해 몸수색도 이뤄졌습니다. 이 남성은 현지 시각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센타 바버라 카운티 법원 내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We all heard that explosion. So we all like wondering, well, what's going on? But then we see all the smoke come out and they started to evacuating people. 용의자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왔다가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nd was not registered to him. His arraignment for that case was scheduled for this morning in Department 9 at the court compound behind us. 미국 대선을 앞두고 최근 발생한 정치적 폭력이나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살인 미수와 폭발물 소지 등으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법원 내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